무 말랭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, 지금 이렇게 예, 썰고 있습니다. 이거 갖다 마르면 작아져 이런. 좋습니다. 짠짠짠짠짠짠짠. 예. 짠. 예. 무 말랭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품 건조기에다가 말리려고 이렇게 담아보고 있습니다. 6단이죠, 6단. 예, 마지막 6단까지 다 올리고, 예, 10시간 타임을 맞춰보겠습니다. 네, 10시간 타임으로 맞춰가지고, 10시간 후에 무 말랭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드디어, 네, 무 말랭이 10시간 동안 네, 가동을 해서, 자, 10시간 만에 이 식품 건조기에서, 무 말랭이가 다 완성이 되었는지, 일단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. 예,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시골에서는 무말랭이를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때로는 또 뭐 실로 끼어가지고 엮어 다루기도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식품 건조기로 무말랭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참 좋습니다. 네,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6탄. 오호, 자, 근데, 무로 맛은 상당히 마르네. 마르니까, 예, 마르니까 이렇게 양이 늘어졌는데, 네, 이렇게 판이, 한 판, 두 판, 세 판, 네 판, 다섯, 여섯 판을 했는데, 자, 무 말랭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양이 많네요. 네. 일단 이 무 말랭이를 여기 크기가 제 손가락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양이 적어졌는데 마르니까 상당히 마르니까 양이 한 거의 한 10분이나 줄었는데 거의 네, 이렇게 무를 직접 기른 무를 네, 겨울 동안에 보관을 했다가 봄에 지금 2월 달인데 또 새삼 이렇게 무 말랭이를 만들게 되어서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직접 제가 키운 무라서 그런지 예, 무 말랭이가 더욱 맛있겠지요. 예, 10시간 동안 식품 건조기에 가동한 예, 무 말랭이입니다. 네, 다음에는 이걸로 또 무 말랭이도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이상 아싸 아줌마 농장에서 식품 건조기로 무말랭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대성공입니다. 예,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